안녕하세요. 오늘은 슬램덩크 극장판 4편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북산고대 해남대 부속 고의 시점. 서태웅의 신라중학교 후배들이 서태웅을 응원하러 와 있습니다. 역시나 태웅 선배! 안 진다고! 하지만 북산은 해남에게 패배하게 되고 신라중 농구부의 주장 성우진이 찾아옵니다. 이제 자기 말고 신라중의 주장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아니 됐습니다. 가볼게요. 며칠 뒤 연습을 끝낸 북산고 멤버들. 요즘 들어 서태웅 녀석 열심인 게 다행이야. 솔직히 한 팀이어서 다행이지 뭐야. 연습 때도 나도 동감이에요. 대만 선배 트럼 선배! 서태웅 서태웅 찔리겠다고요. 눈앞에 훨씬 더 불타는 천재가 있잖아요. 네, 저 천재. 어디 천재가 어디 있냐? 불타오르던 서태웅의 열정에 또 한 사람 불타는 건 강백호였습니다. 한편 소연이를 찾아온 친구 경진이. 경진이는 아까 서태웅을 찾아온 후배 성우진의 누나였습니다. 동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온 경진이.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자면 신라중학교는 서태웅이 졸업 후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성우진이 실력을 늘려 에이스로 거듭나면서 이전과 같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엔 각종 NBA 선수들의 사진과 서태웅과 함께 했던 신라중 단체 사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농구 골대가 있는 전원주택에 사는 우진군. 소연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상북이 또 이겼대. 태웅이 혼자서 득점을 올렸대나봐. 아무렴 당연하지. 태웅 선배라면 어디서 누구랑 하든지 천하무적이라고. 내 꿈은 말이야. 80년대 청춘 드라마 같은 연출. 나이스 슛. 내년에 상북에 들어가서 태웅 선배랑 함께 전국을 제패하는 거라고. 그에겐 동경하는 서태웅과 함께 북산고에서 우승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검사 결과 그의 증상은 관절 결핵. 결핵균이 관절 내로 침입하는 병입니다. 심지어 완치가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수술은 무조건 해야 하며 수술 후에도 농구 같은 운동은 하면 안 된다는 의사 진단. 아프지 않단 말이야! 거짓말! 다시 현재로 돌아와 소연이는 서태웅과 같이 뛰고 싶어 했던 성우진을 위해 연습 경기를 잡아보겠다고 합니다. 무리다! 어째서? 어째서? 알고 있잖아. 지금은 상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생각보다 매정한 고릴라 주장. 전국대회 시합을 준비하기 위해 단호히 거절합니다. 소연이는 대상을 바꿔 서태웅에게 부탁합니다. 선배! 태웅 선배, 나도 내년엔 상북에 갈 거예요. 둘이서 상북을 전국전패 시키자고요. 잠시 중학교 때의 일을 회상해보지만 상관없어. 뭐, 태웅아 부탁이야. 그 녀석이 그 얘기를 했어? 누나가. 난 그런 일에 신경 쓸 틈 없어. 최치수에 이어 서태웅에게도 거절당합니다. 다들 한따까리하는 성격인 건 알았지만 같은 꿈을 가진 선수의 아픔을 외면하는 매정한 놈들. 이때 질투의 눈먼 강백호가 등장합니다. 속사정을 알게 되고 자신이 도와주겠다는 백호. 한편 최지수는 해남전 때 당한 발목 부상을 검진하러 오는데 그게 후유증도 남지 않아서 다행이야. 후유증. 후유증이라는 말에 소연이의 부탁이 신경 쓰인 최지수. 이런 중요한 때 염치없는 부탁이라 생각합니다만 감독님, 성우진을 넣은 연습 시합을 허락해 주십시오. 농구 선수에 있어 농구를 포기해야 하는 건 손발을 꺾는 것만큼 괴로운 겁니다. 연습 시합을 허락해주는 안 감독님. 성우진은 북산고 멤버들과의 연습 시합을 끝으로 마지막 농구를 하기로 약속합니다. 오늘 연습 시합에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난 상관없어. 인사라면 누나한테 해라. 서태웅 팬들도 이거 보면 안티로 돌아서리 인성. 고마야. 봐줄 거 없으니까 마음껏 덤벼보라고! 예! 어째서 중학생 따위랑 같이 하는 겁니까? 어? 태웅아! 서태웅! 이 녀석은 역시 냉혈 동물과냐! 멍청이. 그럼 전 홍팀 쪽으로 보내주시죠. 중학생이랑 하면 골치만 아프니까요. 오늘만큼은 특히 더 서태웅을 때려 부술 생각인 강백호. 하지만 역시 상대조차 되지 않습니다. 페이드어웨이로 가볍게 중학생 학살.
미카 미카 미카! 두뇌을 낚아버리고 고릴라에게 어시스트 정리. 홈팀의 에이스 정대만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강백호는 서태웅을 죽일 생각뿐이었습니다. 생각과 현실이 다를 뿐. 의도를 간파한 여우 서태웅은 가볍게 피해버립니다. 그렇게 전반 종료, 어웨이팀이 48-39로 앞서 나갑니다. 탈중학생 실력이지만 전반 무득점으로 그쳐버린 성우진. 그 이유는 봐주지 않는 서태웅 때문이었습니다. 서태웅한텐 서태웅의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치치수와 강백호가 점프볼을 하는 진기한 풍경. 더 놀라운 건 강백호가 따냅니다. 서태웅을 뚫어보지만 매정이 뒷불락해버리는 선배님. 그 정도로 이겼다고 생각했냐? 두 사람의 열정에 불붙은 홈팀은 점차 점수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홈팀이 따라붙기 시작! 하지만 서태웅이 슈퍼플레이에 당해버리고 착지 과정에서 부상통증이 온 성우진. 아프냐? 이 정도면 다리에 통증이 없어졌겠지? 이 정도면 북산에 오는 걸 목표로 했던 걸 후회할 것 같은 성우진. 어리광 피우지 마라. 시합은 아직 안 끝났다. 미련이 남지 않게 끝까지 싸우는 거다. 우진이를 응원하러 온 신라중학교 농구부. 성우진도 드디어 득점을 합니다. 점수차는 단 2점 차. 남은 시간은 15초. 리바운드로 서태웅을 날린 강백호. 남은 시간 10초. 공을 잡은 건 성우진. 강백호에게 패스합니다. 결국 78-78로 시합 종료. 멋진 시합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진군, 상북에 들어와 내 후계자로서 농구부 매니저를 물려받지 않을래? 그거 좋지. 너라면 훌륭한 매니저가 될 거야, 분명히.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크하게 유니폼을 던져주는 서태웅. 사실 모질게 대했던 건 마지막 시합을 후회 없이 뛰게 해주고픈 선배의 마음이었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그렇게 성우진은 선수로서가 아닌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매니저로서 북산고 전국제패라는 목표가. 이렇게 슬램덩크 극장판 4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소개란과 고정 댓글에 나머지 극장판도 올려져 있으니 봐주시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